자, 1번 정부 이론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보량은 무한대이다. 그렇죠? 정보량은 발생 확률에 반비례하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서로 독립인 세 개의 심볼 A, B, C 중 하나를 보내는 정보원이 있다. 각 심볼의 발생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 경우 하나 심볼에 대한 평균 정보량은 1.5 비트 퍼 심볼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보량의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자, 요거는 이렇게 한 거에 두 개죠. 그러면 여기 0.5, 예, 1 해서 답은 2번도 맞네요. 3번. 채널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정보량과 채널 대역분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비례 관계다. 네, 맞죠? 4번. SNR이 증가하는 경우 채널 용량도 SNR의 선형적. 자, 요거하고 요게 있으니까 이거는 로그로 비례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2번. 정보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발생 확률이 1인 사건에 대한 정보량은 항상 0이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진 정보량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1, 2분의 1, 0, 1. 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발생 확률이 1일 때는 0이다. 맞고, 2번. 발생 확률이 낮을수록 예, 해당 정보량은 증가한다. 예, 그렇겠죠? 예, 요거, 자, 정보량은 요런 관계니까 맞고, 3번.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의 동시 발생에 대한 정보량은 각 사건에 대한 정보량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요거에 요거를 이렇게 취해주면은 이게 이제 정보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 요거죠. 그러니까 답은 곱이 아니라 합이다. 4번. 사건에 대한 정보량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예, 정보량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3번. 정보 이론과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원의 모든 심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할 때 엔트로피 함수는 최소값을 갖는다. 예. 그렇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이제 세 비트가 있어. 근데 이게 자, 8분의 1 8분의 1로 여러분들이 되면은 세 비트고 만약에 16분의 1로 되면은 이렇게 네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제 쓸 수가 있겠어요?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최대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거, 맥시멈 엔트로피는 이렇게 우리가 예,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나온 거는 간단하게, 자,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PI,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M개가 N분의 1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은 여기는 N분의 1이 되겠죠. 응? 그렇겠죠? M까지라면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n분의 1분의 m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최대 엔트로피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정보원의 모든 심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할 때 엔트로피는 최소값을 갖나요? 아니죠. 예, 바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최대. 그래서 이제 최대. 정답은 1번이 틀렸다.